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간 교회 소식을 전하는 OBC 뉴스입니다. 연합의 기쁨과 즐거운 교제로 가득했던 7월의 소식 함께 보시죠. 12일 소망의 금요 기도회는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선교팀이 준비한 선교적 도구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청년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리부팅,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는 따뜻한 교제와 쉼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부흥할 청년국을 기대합니다. 2019년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성장위원회 주최로 13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새가족들은 맛있는 식사와 준비된 순서들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가족들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 아동부서에서는 2019년 3반기 동안 열심히 생활한 친구들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말씀 완성에 대한 시상도 함께 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꿈, 소꿈, 학꿈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7월 13일 토요일 모임 이후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교사들과 도우미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모여 공과 내용 및 찬양을 익히고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끊임없는 중보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중고등부에서는 2019년 3반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개근상과 정근상, 반별 개인 시상을 통해 3반기를 돌아보고 서류 칭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예배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중고등부에서는 2박 3일간 자체 여름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문막 호수수영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누리며 나눔과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었으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와 철로 역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에도 중고등부와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Holy Fire Camp. Our loving adult members prepared their hearts for the mission as they joined the Holy Fire Camp. They had time to share their lives and prayer requests, and also had time to play the recreation,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centers, to watch an inspirational movie, and submitted themselves to God through prayer. Let's decide to surrender our hearts to God and let Him remold us in His likeness once again. English Mission Camp. On July 29, 8 Korean students arrive in the Philippines for English Mission Camp to train them as global leaders. We hope these students will grow as global leaders through learning language and training of faith. Let's pray for them to study English hard and to keep their faith with the grace of God.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밀라노 근교에 있는 레꼬 호수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섬겨주신 맛있는 음식들로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또한 깊은 대화도 주고받으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탈리아 성도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최초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이디스 워튼은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촛불이 되거나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밝은 빛, 깨끗한 거울이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7월 O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